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 땅이야! 자랑스러운 청년 경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찰 간부로 첫 발을 떼셨습니다. 힘든 교육과 훈련을 이겨내신 96분의 경찰대 졸업생과 49분의 간부 후보생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정성껏 뒷바라지해 주신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경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인권 경찰, 공정한 경찰, 따뜻한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다짐을 늘 기억하며 최고의 경찰 지도자로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듯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며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등에 임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경찰은 때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치안은 세계의 칭찬을 받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역대 경찰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의 협력으로 얻어졌습니다. 경호회를 포함한 역대 경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경찰을 높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경찰이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은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공권력 집행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적폐를 집중 단속하고 약자를 향한 범죄와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이 인권을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수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동시에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보호되고 보장돼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위축되거나 경찰관 개인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선진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냈습니다. 자치경찰도 올해 5개 시도에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회가 시급히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청년 경찰 여러분, 이곳 경찰대학교 정의탑에는 이곳을 거쳐가는 이어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하고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의 안녕을 위한 여러분의 봉사는 국민은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임용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